그렇구나. 너좀 나가서 하고 있지. 너무 어떡하지? 한 3명이나 3명? 4명 먹고 있는 비행기 한 6명 되나? 비행기죠? 됐어? 붙이신 거예요? 날카로운 칼 같은 거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한번 좀 볼게요. 지금은 응급한 사고 없으니까 보존해도 되지 않나요? 네네. 다들 그렇잖아요. 잠시만요. 좀 볼게요. 일단 제거구나. 잠시만요. 알겠습니다. 크게는 상처는 아니죠. 그러니까 혹시 뭐 날카로운 것들이 찔리셨는데 혹시 파상풍 같은 건 아니죠? 왜냐면은 혹시 화장품이나 이런 데 잘못하면 이제 죄송하니까 혹시 화장품 입으면서 말해주나요? 잠깐만 참 다행인데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오늘
중국하고 그냥 가볍게 하면 될것 같네요. 사람들도 사는 거다 벗어 뭐. 저 뭐고. 근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, 뭐 면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. 면허가 필요하면 당연히 따야겠지만, 지금 당장 면허를 따기에는 돈도 없고, 그래서 이제 돈부터 버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.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. 생각보다 문제니까요. 잠시만요. 살짝 그게 큰 편은 아니어서 금방 해야 될것 같아요. 살짝 큰 편은 아니야. 혹시 모르니까. 근데 지금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
건 아닌데. 뭐 자기가 괜찮아요? 오늘 애기 형님은 그 크게 뭐한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으세요. 그냥 간단하게 소독하고 약 바르고 난 다음에 네. 나중에 이제 떼시면 되니까요. 네네. 뭐 됐어요. 괜찮죠? 그 정도면. 네, 뭐이 정도면 제가 해드리는 거죠, 안 그래요? 그러네. 그거 좀 없는데. 근데 혼자 정신이 없어서 그런 수 없기도 하고. 개인적인 이유에서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. 근데 아무튼 한동안 좀 스트레스 받는 게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괜찮아요. 다 드셨고요. 나중에 이제 그거 반찬물 떼놓으시면 돼요. 일주일이 안 돼서 안 떼셔도 되고. 네, 그러면 성격이 밝은 편은 아닌데 낯이 좀 가는 성격이 옛날에. 네, 옛날에 제가 낯을 좀 어릴 때는 제가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 앞에 좀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뭐랄까 좀 힘들었어요.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? 항상 엄마 아빠를 처음에 얘기하고 그게 얘기 안 했으니까 모든 낯선 거의 낯선 사람이랑 얘기를 거의 안 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좀왜좀 커가면서 네, 좀 커가면서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보니까, 네, 좀 뭔가, 웃는 거를 좀 좋아하고, 주위에서 그래요. 항상 웃는 게좀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, 웃는 걸 좋아하는 밝은 아이였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,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다른 사람 보기에는, 그런가 봐요.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랬는데, 좀. 이렇게 하죠, 그럼. 말이 하면 안 되니까. 자꾸 옆에 한번 갖다 줘요. 하기 좋아하고. 네, 종종 있는 일이에요. 응급실에 있으면. 요새 뭐 코드 보면은 이거 아니야. 응급실에 있으면은 비상한 거의 기본이니까요. 그냥 완전 힘쓰면 안 돼. 그게 되게
그래요? 아, 좀 좋아지셨어요? 다행이다. 그럼요, 얼마든지 놀러 오셔도 돼요. 그럼요. 힘내면 있을 때 찾아오셔도 좋지만, 네, 뭐 기분 좋을 때도 오셔도 돼요.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잠깐 뭐 시간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. 뭐 얘기해드리는 거는 말동무 가야 되는 거잖아요, 제가. 그 정도면 제가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. 안 힘드신 거 아니면 다행이네요. 저거 훌륭하세요, 진짜 대단하고. 진짜 저분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, 진짜. 진짜 이렇게까지 힘드셨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.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재미 같은 거 많이 느끼고, 솔직히 마음의 상처 많이 받았죠. 그만 했어요. 예전에 저희 친아빠가 술 먹고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네, 진짜 술도 마시고 흡연도 하시고 거의 애주가 정도가 아니라 매일 술도 대고 사셨으니까 밥은 안 드시고 매일 술 마셨거든요. 네, 거의 매일 술을 계속 드셨어요. 그래가지고 아니, 차가 없었을 때가 면허가 없었으니까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지. 계속 술을 마시고, 이제, 그쵸, 차는 없었고, 차는 당연히 없었고, 면허도 없었으니까. 그때 오토바이도 없었죠.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, 버스 타고 다니고 할 정도였으니까요. 그냥 대중교통 이용할 정도였거든요. 술은 진짜 매일 마실 정도였어요. 진짜 너무.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거의 몇년 넘었잖아요. 제가 졸업한 지가 거의 한 13년 됐나요? 근데 그 정도 됐는데 2006년인가 제가 졸업을 했으니 거의 13년 가까이 되고 이제 이거 진짜 와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. 13년 동안 거의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또 뭐지 좀 왕따는 아니지만 따가 비슷한 것처럼 뭔가 좀 당하기도 했었고 뭐다뭐안 좋은 일들도 다 당하기도 했어요. 뭐 억울하게 누명 같은 거 쓰기도 했었고 도둑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왜냐면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제 할머니한테 친할머니한테 결국 다 얘기한 거예요.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왜그 진작 얘기 안 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괴롭긴 한데 이제는 과거잖아요. 그때는 과거이니까 과거에는 그냥 지우려고 과거에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더 이상 지우고 싶어요. 아유 좋지도 않네. 네.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화이팅! 화이팅! 얼마든지 제 위로 듣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오세요. 제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그런 걸싹다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좀 불운하게 커서 그래요. 지금이야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워낙 잘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였어요. 나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일로 태어난 건가? 좀 괴롭게도 했었죠. 그럼요. 얼마든지요. 네네. 알겠어요. 그럼 다음에 봬요.
네.